안는만큼 보입니다. 프랑스 테마행 이것만은 알고 가자. 바이킹의 후예로 노르망디 공작이었던 윌리엄이 영국을 정복하고 왕위를 찬탈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의 만화라고 하는 정교하게 만든 타피스리가 있는 바이유를 저와 함께 여행하시죠. 구독 꾹! 좋아요 꾹! 노르망디 지역 깔바도스 도의 작은 도시 바이유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행해진 해안에서 불과 15km 거리에 위치한 작은 도시인데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역사적인 현장을 둘러보기에 아주 좋은 거점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 참화를 모면한 노르망디의 유일한 도시로 노르망디 특유의 거리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입니다. 14세기, 15세기의 가옥들과 16세기부터 18세기의 저택들을 감상할 수 있죠.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바이유의 타피스리는 노르망디의 영주이던 기욤, 정복왕 윌리엄이 영국을 정복하고 왕위를 차지한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화처럼 자수로 수를 놓아 표현한 것인데요. 총 길이 68.8m, 폭 50cm, 무게가 무려 350kg이나 나가는 대단한 작품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답니다. 이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디브 시우메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475명의 귀족들과 약 7천에서 8천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트라카라고 하는 바이킹들이 타는 바닥이 편편한 배를 타고 가까운 도보해협을 건너서 잉글랜드의 남부 해스팅이라고 하는 곳에서 영국의 왕 헤럴드와 부딪히죠. 프랑스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노르망디 지방의 영주이기도 하면서 프랑스의 적국인 영국의 왕이기도 한 프랑스와 영국 간의 애매모호한 관계가 성립되면서 차후에 전쟁의 씨앗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정복왕 윌리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바이유를 꼭 방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꽤 보았어. 레트릿. 도시 입구에 우뚝 솟은 노트르담 대성당은 정복왕 윌리엄 왕의 이복 동생으로 이 마을 바위에 주교했던 오동에 의해서 1077년에 완성되는데 시대별로 다양한 건축 양식이 뒤섞여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지금까지 알고가자 프랑스와 함께 하셨습니다. 더 상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고 유익하고 알찬 여행은 저희 알고가자 프랑스와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몽바야즈. 아, 반갑네. 우리나라 국자. 바이유. 아, 바이. 어, 저 성당이? 네? 자기 앞에 보는 저 성당? 예, 예. 아, 이거 엄청 커 보이네. 아, 이거 멋있게 해놨다.